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취와 힐링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약행행락입니다. 만일 하려면 기꺼이 하라. 만일 하려면 기꺼이 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려면 기쁘게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단문 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스님께 여쭙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다니는 절 스님께 금방지게 통달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스님께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요? 예, 이런 질문입니다. 예,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불자님이 지적한 대로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절에 와서 진리를 배우고 참선 기도하는 불자는 기본 예의 범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 그릇을 반듯하게 놓지 않으면 스님이나 법사가 그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상을 버리는 공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부처님 공부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중에 돌아가신 영가가 보입니다. 아버지 영가, 언니 영가가 보입니다. 나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떡하죠? 예, 기도하실 때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망상입니다. 벽극풍동, 심극마침이라는 말이 있듯이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침범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딴 잡념이 개입하지 않도록 바짝 정신을 차려서 그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어떤 잡념이나 환영이 나타난다 해서 거기에 신경 쓰거나 그를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망상임을 자각하고 빨리 본 기도 수행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고로 만일 본인의 의지력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꿈에 영가가 자주 나타난다면 그 영가를 위해 특별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늘 듣고 읽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40대 후반 나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NGO 등 좋은 일에도 많이 동참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적선을 해도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참고로 종교는 없었습니다. 스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인간의 운명은 전생의 힘 50%, 현생의 힘 50%가 결정합니다. 그 현생의 힘 50% 중에 성원 및 내공의 힘이 25%, 장명 5%, 조상음덕 5%, 환경 5%, 노력 5%, 적선 5%가 들어갑니다. 40대 후반에 돌아가신 그분이 적선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적선은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5%입니다. 그 외의 요인이 95%나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모든 요인을 긍정적으로
잘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25%나 차지하고 있는 서원 및 내공의 힘이라고 봅니다. 서원 및 내공의 힘이 강하면 50%나 되는 전생의 기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원 및 내공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입니다.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을 제대로 하면 서원 및 내공의 힘이 극대화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멘탈이 아주 강해집니다. 5대 수행을 꾸준히 하면 업장소멸도 되어 전생기운 50%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일이 떡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운명은 어느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생의 기운 50%, 현생의 기운 50%입니다. 현생의 기운 50% 가운데는 서원 및 내공의 힘이 25%, 그 외에 장명, 조상음득, 환경, 노력, 적선이 각각 5%를 차지합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생일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지요? 그리고 불자가 생일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지요? 예, 생일날은 직접 살생해서 먹는 회 음식 등은 삼가고 육식을 하더라도 세 번 손을 거친 오정육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생일날 방생할 수 있으면 방생을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일날은 다니는 사찰에 얘기해서 사시불공 때 당일 축은 올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생일 당사자가 절에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 시간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생일날 이거 해라, 대박난다, 이 영상물을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K부타 빌리지 세계 명상센터 안에 조성 중인 와불을 칭견하였습니다. 정말 환희심이 났습니다. 와불 몸속법당은 작업 중이라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스님, 부처님 점안식이 언제인지요? 예,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워낙 큰 작업이라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애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12월 24일 2시에 점안식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몸속법당은 계속 더 꾸며서 내년 4월 14일 낙성식을 할 예정입니다. 몸속법당은 극락체험관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성불 받는다, 성불 본다라는 말을 무속인들이 하던데 듣기가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다른 말이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그 절에 가서 성불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나 그 절에 가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불이란 이룰 성 부처님 불해서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을 이룬다라는 말이므로 아무데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불교 말 좀 바로 합시다, 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곱 번째는 편지글의 극히 일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가 큰스님 마을 상좌가 되면서 받은 법명이 뭐뭐뭐입니다. 제가 아이 법명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이를 회주스님 마을 상좌로 인연 맺어준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마을 상좌가 정말 앞으로 잘 되기를 기도 축원드립니다. 예, 여덟 번째도 역시 편지글의 극히 일부입니다. 76세 병약한 불자입니다.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스님을 생각하면서 바지와 동방 한부를 인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큰 스님께서 무문간에 3년 수행을 하실 때 많이도 그리웠습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 불자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역이 서울이라고 하셨는데 꼭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예, 아홉 번째도 편지글의 일부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모모모 불자입니다. 올 초에 우연히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 스님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느끼면서 멤버십 가입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보내주신 교재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불사에 동참하고 있고 9개월째 하루도 빠짐없이 스님 법문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잘 때도 스님 금강경 틀어놓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생활 법문으로만 스님을 배웠을 때는 무뚝뚝하고 무서울 것 같았는데 사이버 불교대학이나 다른 영상물에서는 참 자상하시고 유머스러워하십니다. 와불 봉안에도 동참하였지만 틈틈이 모은 보시금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니 좋은 데 서십시오. 다른 종교의 모태신앙이었지만 이렇게 정법 불교를 통해 불자가 되니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예, 긴 글인데 줄였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사랑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불 부처님 봉안 점안식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입니다. 조부모님 기일날 평소 기도하듯 금강경 독경해 드리고 극락왕생하옵소서라고 간단히 축원하는 불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예, 팩스글인데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많은 글과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예,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아까 질문 중에 나왔듯이 평화성취 와불 부처님 점안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오후 2시 케이프타 빌리지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와불 몸속법당을 제가 조성한다 했는데 예, 그 낙성식은 4월 14일입니다. 내년 4월 14일 평화성취 와불 부처님 몸속법당 낙성식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대학 대관함사에서는 예, 연중를 행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해변도량에서는 매월 음력보름 달빛방생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